내가 지금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독소가 나와서 우리 간을 나쁘게 하고, 이러한 상태에 계시다면은 빨리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센터에 94살 먹은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하루에 7번, 8번 화장실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3주 만에 한 번도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독을 하신다면은 전립선 비대증은 그렇게 오래 끌고 갈 질병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건강 관련되는 그런 데를 많이 서치를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논산의 천연건강교육원을 서치를 하게 된 거예요. 박사님이 강의하고 이러는 게 확신이 들고 박사님의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강의하고 이러는 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4년 전 12월에 뇌종양으로 수술을 했었고요. 후유증이 한 4가지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이렇게 밝은 편이 아니에요. 후유증 중에 한 가지인 돌발성 난청으로 한쪽 귀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귀를 사용하다 보니까 듣긴 하는데 선명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책도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유튜브 강의도 많이 듣고 하니까 많이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다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첫째는 왼쪽 귀로 수술을 했는데 왼쪽 귀가 돌발성 난청으로 안 들리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 5번 신경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왼쪽 머리부터 얼굴 이런 데가 감각이 이상해요. 특히 이마 쪽에 온도 감각이 없어서 아이스팩을 갖다 대도 온도를 못 느끼고 있고 세 번째는 왼쪽 수술을 하다 보니까 혀가 좌측으로 좀 밀렸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머리에 진전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신경 쓰고 뭐 그러면은 머리가 더 그렇습니다. 네 가지 증상이 지금 후유증으로 있습니다. 룸메이트하고 얘기를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자꾸 혀가 꼬이고 발음이 새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이러면서 이제 거울을 보니까 혀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술하고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자괴감도 들고 막 우울해지고 이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혀가 그렇게 됐건 뭐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한 5일쯤 되던 그날 거울을 봤는데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한 95%까지는 오른쪽으로 가 있어. 전에는 오른쪽에 제일 큰 어금니가 다 보였을 정도로 이렇게 떠 있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의 그 간격이. 근데 지금은 오른쪽에 그 치아가 어금니가 보이지도 않고 가운데로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의가 너무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니까 너무 많은 그런 의학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 기쁘죠. 당연하죠. 예, 첫째 여기 들어와서 혀가 그렇게 됐고 제가 신체 증상을 얘기를 했더니 뇌신경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더 확신이 가고 희망이 더 생기는 거죠. 제가 여기를 알기 전까지는 일상 모든 사람의 식생활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아침을 먹고 뭐 일 보다가 밖에서 일 보다가 점심시간을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늦어지면 신체적인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와서 알고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 여기 와서 알게 됐고 6월달에 입사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5개월 동안 즙 마시면서 식생활을 하면서 너무 가볍고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몸도 가볍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할 겁니다. 다름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도 저희 친언니예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간에 질환이 생겼는데 삼성병원에서는 뭐 희귀 질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언니한테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가진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 역시 병원을 100% 신뢰하는 사람은 저렇게밖에 얘기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고요. 다음에 얼굴 보면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명재 박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야뇨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화장실 안 갔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밤에 한 번씩 깨기 시작을 해요. 뭐 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 아니면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기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점점 횟수가 많아집니다. 어쨌든 한 번씩 정말 물을 많이 먹어서 깰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자면서 한 번씩 깨지? 왜 꼭 화장실 가야 되지?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을 분명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 전립선 비대증이 30대, 40대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다 우리 식생활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에 석회가 많이 낄 때 일어납니다. 점액질이 많이 낄 때 전립선이 비대해집니다. 혈전이 낄 때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립선에 석회가 많이 쌓이고 점액질이 많이 쌓이면은 그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 원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스탑을 해야 돼요. 전립선에 쌓이는 석회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서 옵니다. 우리가 채소를 삶아 먹고 산나물을 삶아 먹고 산나물을 삶아 먹을 때 거기에 참기름까지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전립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채소를 삶아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무기 미네랄이라 그럽니다. 이 무기 미네랄들은 우리의 혈관을 막습니다. 우리의 전립선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면은 이것을 우리 몸에서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삶은 섬유질이나 뭐 삶은 산나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쌓일 거는 많은데 이거를 배출해주는 것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배출해주는 성분은 바로 삶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섭취하는 생야채와 그리고 유기산이 풍부한 생과일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먹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에 걸린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어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의 장기와 혈관과 임파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질을 만듭니다. 이 맵고 짜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들은 우리 혈관과 임파관과 장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질을 만드는데 그러한 점액질들이 또 우리 전립선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뇨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많이 쌓이면은 아파요. 소변을 가려고 그러는데 소변도 잘 나오지 않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은 증상 완화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몸에 쌓인 석회를 배출하고 우리 몸에 쌓인 점액질을 녹여서 배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채소 안에 있는 유기산입니다. 우리 신과일에 풍부한 유기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채소로 샐러드를 많이 먹고 또 과일즙, 신과일즙을 많이 내서 먹는다면은 우리 이 전립선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해결보다 예방이 훨씬 더 수월하고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는 전립선 비대증에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식사할 때마다 샐러드를 좀 먹고 녹즙도 먹고 신과즙도 먹고 이렇게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내 주위에 많은 남자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어르신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40대, 30대인데 내가 60, 70이 돼서 저렇게 되기 싫다면은 빨리 지금부터라도 녹즙을 마시고 과일즙을 마시고 샐러드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이게 걸렸어요. 내가 지금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독소가 나와서 우리 간을 나쁘게 하고 이러한 상태에 계시다면은 빨리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센터에 94살 먹은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하루에 7번, 8번 화장실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3주 만에 한 번도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독을 하신다면은 전립선 비대증은 그렇게 오래 끌고 갈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해독을 해야겠죠. 해독하시려면 저희 센터에 오셔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전립선 비대증을 걸리게 하는 원인인 삶은 섬유질을 먹지 않고
삶은 산나물을 먹지 않고 또 비타민 C, 비타민 D 이와 같은 정제를 먹지 않는 거예요. 비타민 C와 비타민 D 정제, 가루, 뭐 정맥주사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석회의 재료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식생활을 짜게까지 한다면은 비타민 C와 합쳐져서 비타민 D와 합쳐져서 더 효과적으로 석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립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무르지 마시고 빨리 해독하고 이 원인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